나이스 게임 TV. 네, 제4회 NZTV의 오조컵 계속해서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라운드 진행하기 전에 1라운드 우승은 양파팀이 차지를 네, 했습니다. 양파팀은 사실 여기에 네. 없었던 팀이었거든요. 사실은 양파팀이 원래는 네. 예비팀이었어요. 예비팀이었고 네. 근데 진짜 웃긴 건 아니 저번 대회도 그렇지만 왜 처음 온 팀이 이렇게 다들 잘하는지. 그렇죠. 네, 커티스 선수는 네. 낮이 좀 익은 아이디이긴 합니다만 네. 저 양파팀이 여기서 마지막에 사실 그 와중에 이 하이라이트였더라면 역시 또 개구리 선수가 아니었나. 네, 그리고 네. 네,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역전당할 수 있었던 이유도 사실 그 일단 콩두팀이 쓰러진 것도 쓰러진 건데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까 어떤 게 또 있었냐면 콩두팀이 한 선수가 마무리를 못 지었던 게 사실 리그 오브 레전드도 그렇고 모든 게임들이 스킬을 한 번 더 써야 되는 상황이 또 나와버리면 그렇죠. 이게 두 명과 세 명의 차이는 굉장히 큰 거거든요. FPS든 네. 그래서 이 마무리를 못 지어가지고 이게 좀 했던 것들이 좀 많이 아쉬웠던 게 아니었나. 콩두팀이 좀 잘했는데 좀 안타깝게 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하이라이트가 또 준비되어 있다고 하네요. 하이라이트 먼저 빠르게 보겠습니다. 네, 한번 볼까요? 한번? 오, 약간 좀 네? 약간 자 이거 정말 좋았죠. 이거 자 라딘 선수가 고스트 팀을 모두 잡아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이쪽에 또 양파 팀의 라딘 선수 우승을 차지했던 양파 팀이 바깥쪽에서 고스트 팀을 다 잡아내면서 여기서 먼저 그렇죠. 첫 번째 하이라이트. 뒤쪽은 그러니까 왼쪽 그러니까 자기장이 왼쪽 위쪽 뒤쪽은 굳이 이제 같은 팀이 봐주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도 없다라는 게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저렇게 안전하게 교전 상태를 만들 수 있었던 모습이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창립박스 선수가 아 여기서 아 안타깝죠. 네. 빼꼼하더니 두두두둑 다 잡아냈었어요. 네. 사실 이게 사실 저는 라오치치오 스탠드 자 이쪽 이걸 굉장히 저는 칭찬하고 여기서 싶었던 갑자기 게 갑자기 버기가 포지션이 너무나 좋았어요. 네, 그리고 네. 여기서 나인그로우 선수가 왔는데 뒤쪽에 갑자기 루나티카이가 들어옵니다. 매번 얘기하는 거지만 배틀그라운드는 혼자 있어도 4명의 선수를 다 잡을 수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이용했던 거죠. 네. 혼자 앞에서 바깥쪽 라인 혼자서 혼자 숨을 수 있는 장소에서 눈이 되어주고 뒤쪽에서 만약에 그렇죠. 붙은 거 있으면 뒤쪽 건물에서 또 백업을 해줬던 그런 포지션 아주 좋았죠. 포지션 자 그리고 이쪽에 닥스영투 선수가 자기장 바깥에서 모두 다 잡아내면서 그의 기묘한 여행이 시작됐지만 하지만 여기가 닥스영투 선수의 마지막 기묘한 여행이었죠. 네. 자 그리고 아 철창 이거는 좀 아 이거 그러니까요 야 대한민국 공사가 이런 공사를 네. 이런 자재로 했으면 푸실 공사 절대로 없죠. 그렇죠. 너무나 철창이 아만띠움으로 만든 것처럼 네. 너무나 단단해가지고 또 나왔죠. 뚫리지 않아요. 절대 뚫리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보통 저 철창 사이에 좀 쏘면 제가 맞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너무 철창만 맞춘 게 아니었나. 그렇죠. 네 그리고 콩도 팀이 굉장히 자리가 좋게 걸려가지고 그 가운데서 고추가 마지막 맞췄던. 여기서 이거죠. 사실 개구리 이거죠. 선수가 여기서 예. 네, 이 에임 그 가싸 선수가 마무리를 못 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진 거죠. 그러면서 그대로 양파 팀이 우승까지 사실을 했고 네. 결국에는 또 개구리 선수가 또 5킬을 기록하면서 네. MVP를 좀 한 발짝 다가가지 않나.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하이라이트도 만나봤는데 역시 또 하이라이트도 모아놓으니까 재밌는 장면은 1라운드부터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 양파팀이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앞에 그리고 이 오른 그러니까 그 담벼락 오른쪽에 그 앞에 네. 풀숲이 있어가지고 그 시야가 좀 쏘기가 많이 어려웠던 그 콩두팀의 모습이 좀 약간 보여졌거든요. 그렇죠. 콩두팀이 네. 정말 아까 전에 채팅창에서는 콩두가 콩두했다 뭐 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네. 그래도 1위를 하고 싶을 거거든요. 아 그렇죠. 네. 2등도 잘한 거지만 잘했죠. 그래도 1등을 해야죠. 네. 1등을 해도 우승 상금도 가져가고 네. 네. 그리고 이 양파팀의 이런 진짜 단결력 그리고 이런 상황 판단 능력을 다시 한번 더 놀라게 하는 그런 한 판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정말 눈을 뗄 수 없는 싸움이었는데 결국에는 양파팀이 1라운드 우승을 차지하면서 단독 1위로 치고 나가고 있고 만약 2라운드에서도 이제는 네. 사실 저희가 경험상 알잖아요. 그렇죠. 1라운드로 1등을 했으면 2라운드부터는 좀 그냥 무난하게만 올라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상위권을 차지할 수 있거든요. 네. 네. 아 그리고 저희가 사실 이게 무난한 콩두팀의 우승인가? 라는 저희가 착각을 약간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이런 화끈한 역전극이 나오니까
좀 더 재미가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꾸 이거 왜 하시는 거예요? 아, 그, 트름이 네, 나와서 네, 물 먹어서 어, 새해부터 트름 할 수 네, 없으니까 제가 속이 별로 안 좋아요. 네. 또 연말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일주일 내내 지금 과음 음주를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네, 술 좀 줄이셔야죠. 아, 줄여야죠. 네. 무조건 줄여야 돼. 아 이게 너무 약속이 너무 많고 사람들이 사업가다 보니까 아, 사업가 CEO 아니면, 마인드가 있잖아요. 아, 이게 사람들하고 네. 또 얘기를 또 해야 되니까 이게 또 얘기할 때 이게 없으면 안 되거든요. 네. 뭐가 이게 없으면 저는 이거 없어도 늘 사장님이랑 회식 사장님 그래 절 싫어해요. 회식할 때 회만 되게 하잖아. 좋아하시는데 말 안 하잖아. 네, 저 회만 먹거든요. 조용히 그냥 끝에서 그러니까. 회만 계속 먹습니다. 네. 횟집 갔는데 네. 구석에서 혼자 회를 이렇게 먹고 있더라고요. 네. 뭐 하세요? 네, 저 그냥 회 먹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대화가 이게 끝이야. 네, 저 그냥 계속 아 처음 보는 사장님이랑 아, 네. 뭘 프로예요? 그냥. 왜냐면 방송에서는 말 잘하고 네. 또 사석에서는 또 이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몸 관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어색해서 그래요. 네. 사장님하고도 약간 어색하신 건가요? 사장님하고도 사실 카메라 키면 더 친해요. 네, 카메라 키면 더 친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아니 다 모두 그래요? 모든 사원이 아 그래요? 사장님이랑 네. 어쨌든 자, 네. 두 번째 경기 바로 준비됐다고 하네요. 바로 두 번째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80명의 선수들 확인이 됐고요. 오조컵 2라운드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일반 항상 시작하는 거 항상 느끼는 거지만 비행기 기체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비행기가 어떻게 뜨냐에 따라서 진짜 초반에 진짜 극적인 그런 그러니까 초반에 아이템 못 먹을수록 선수들이 극박해지기 때문에 네. 경기력도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상황도 재밌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1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6시에서 12시 방향 정중앙을 뚫어버리는 비행기 루트였는데 네. 자, 과연 이번 라운드는 어떤 비행기 루트일지 아,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그런 장소였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이게 초반에 자리 잡다가 싸우는 게 또 꿀잼이거든요. 자 현재 킬 포인트 랭킹이 나오고 있는데요. 1위가 라딘 선수와 개구리 선수 공동 1위입니다. 라딘 선수도 좋은 모습 보여줬고 개구리 선수 그냥 받을 선수들이 자주 보였던 선수들이 지금 1등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두 선수 모두 양파 팀. 그렇죠. 개구리 선수가 좀 주목할 만한 하지 않을까. 네 그리고 90 94가 저 94년생이란 뜻인 건가요? 그러겠죠. 네. 94년생이면은 올해 25인데 네. 아 정말 저랑 한 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왜 이렇게 실력은 다른 건지. 아 이거 그래도 말을 잘하시잖아요. 네. 우리 캐스님은. 저는 게임을 잘하고 싶. 조금만 게임을 조금만 네. 더 잘하고 싶은데. 네. 어쨌든 네, 자 비행기 루트는 비행기가 5시 쪽에서 11시 방향. 네. 조르고 게르고폴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나인그로우 팀이 먼저 내렸고요. 그 뒤를 따라서 팀 암호도 따라 내립니다. ITCK도 내리는 게 보이네요. 자 그리고 DDAD 팀 유로 맥스트리까지 지금 초반에 이쪽에서 왜 내렸냐면 비행기가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빠르게 먼저 내려서 오른쪽에 있는 끝쪽 라인을 우리가 먹겠다라는 판단을 한 팀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밀타나 네. 밀타 파워 아니면 더욱더 네, 그러니까 올라가서 리포브카 그렇죠. 정도 그렇죠. 그 네. 오른쪽 라인 오른쪽 라인을 먹기 위해서 초반부터 내리는 지금 선수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일단 비행기가 끝까지 아마 루나틱 쪽 네 루나틱 하이는 또 아마 에 가네요 나르자 내리겠죠 그렇죠 네, 고향으로 네. 갑니다 에 네, 루나틱 하이는 자키 쪽으로 떨어집니다 아 자 근데 지금 로봇 김호욱 선수가 저 ITCK 김호욱 선수 혼자 지금 바깥쪽인데 이게 지금 뭐냐면 약간 우리 지금 나인그로우 팀이 약간 실수를 한 게 뭐냐면 네. 이 도로를 건널 수 있는 길을 터줄 선수가 한 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다 저쪽에 있으면 저거 나갈 때는 그러면 저쪽 이 도로 쪽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저기에 그 기본 아이템을 먹은 지금 ITCK 선수들이 그 도로 넘어올 때 죽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저거 나갈 때는 이제 배 타고 나가든지 그렇게 선택을 좀 조심스럽게 나가야 될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일단은 이쪽에는 사신 선수와 그리고 옐로비 선수가 있는데요. 자 사신 선수는 가방 하나 메고 바깥쪽으로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사신 선수가 혼자 고립됐네요. 자 나머지 선수들은 밀타 쪽으로 가는데요. 자 그리고 이쪽은 아파트 제일 옥상에서 네. 지금 봐주고 있고요. 자 4배율 미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많이 힘들죠? 네. 미니도 또 약간 너프가 됐고요. 여기까지 자 배를 타고 크게 돌아서 리포브카를 가는 선택도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사신 선수는 혼자 밀리터리 베이스 쪽에 고립됐습니다. 자 그리고 리규규 선수인데요. 자 발소리를 들은 것 같죠? 로족 쪽에는 두 스쿼드
현재 양파 팀과 네. 자, 그리고 포커스 Y 두 팀이 있습니다. 자, 바로 앞에 있어요. 자, 양파의 개구리. 자, 뒤쪽도 봐야 되고 앞쪽도 봐야 되고. 네. 이럴 때는 그냥 그쪽 라인을 그냥 먼저 클리어를 해준 수적 위로 클리어를 해주는 게 좋거든요. 자, 네. 망고 선수가 자, 점프하면서 봤죠? 그쪽에 지금 자 떨어집니다. 봤어요. 그렇죠, 봤죠, 망고. 이러면 브스스. 자, 들어가 밖에. 이러면 철창. 나올 수 있는 공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망고 선수가 지금 그 약간 좀 망설이는 이유가 뭐냐면 또 다른 선수가 있을까봐. 아. 또 다른 선수가 있을까봐 지금 약간 망설이는 거고. 그래서 기켄 선수가 지금 오른쪽을 지금 봐주고 있는 상황이 그죠? 네. 이러면 아쿠아 55 선수가 다른 쪽으로 이동할 때 양쪽으로 봐주기 때문에. 만약 양쪽으로 움직일 때 그걸 잡아주면 되는데 아쿠아 55 선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 여기서 넘어서 자 봤죠? 네, 옆 건물로 들어갑니다. 자, 이게 뭐냐, 왼쪽 건물에서 나왔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갔기 때문에 저 집이 이 집이 이제 문 열렸고 이제 이 집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사람이 없구나라는 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망고 선수가 움직여준 상황이었어요. 화염병 양파팀의 이규규 선수. 아, 전파 1등했는데 지금 이러면 많이 아쉽거든요. 자, 근데 아! 자전 네. 아니 근데 양파 팀이 네. 지금 너무나 아까 뭐냐면 전략적으로 잘한 게 뭐냐면 일부러 문을 이 바깥쪽으로 열었는데 이유가 뭐냐면 네. 이 왼쪽에다가 화력을 좀 집중시키려고. 근데 어쨌든 한 선수를 잡았거든요. 어쨌든 1대1 교환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아쿠아 선수는 역시 네. 걸렸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렇죠. 망고 선수가 VSS를 통해서 잡아내는 모습 깔끔하게 잡았어요. 자, 그리고 브링몬 선수입니다. 자, 이쪽은 로족. 로족은 여전히 두 스쿼드가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 파밍 상태가 중요하겠죠. 자, 자기장이 어차피 가운데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스쿨과 아파트 쪽은 네. 크레센도 팀이 가져가네요. 야, 참 웃긴 게 이 네.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이 참 사람들 생각하는 게 다 똑같구나라는 걸 항상 느껴요. 제가 중계를 하면서 맨날 느끼는 건데 네. 야스나에 또 한 명도 없어요. 네. 그렇죠. 이게 가면 참 좋은데. 아, 이게 초반에 내린 선수들이 그래서 갑니다. 더 위쪽으로 올라갈 줄 알았는데 야스나 쪽은 또 안 갔네요. 또 그래서 콩두 이 팀의 큐리오스 선수가 가네요. 자, 이거 자, 그리고 저 차 타는 그 순간을 노려서 맞죠. 그렇죠. 제일 아 그대로 마무리. 브링모 운프로 완벽하게 잡아냅니다. 아, 전판에 굉장히 좋은 포지션과 전략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루치치오 산 선수가 네. 아, 초반부터 이렇게 죽음을 당했네. 이러면 약간 좀 전력 손실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습니다. 루치치오 선수 산 선수가 지난번에 이 뭐야 인비테이셔널 때 또 참가 예선전에서도 참가를 했었던 선수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때 당시에도 머리 역할을 했던 선수였거든요. 오히려 또 빨리 죽었기 때문에 오더를 더 쉽게 할 수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렇죠. 사신 선수는 밀리터리 베이스 쪽에서 나홀로 굿세어라 열심히 생존해주고 있네요. 자,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알겠지만 네. 혼자 다니는 선수들이 계속해서 죽어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조심해야 됩니다. 자, 자기장은 위쪽 밀리터리 베이스 쪽에 있는 선수들은 빠르게 올라와야 되는 라인입니다. 자, 서버니 쪽에는 EXL 게이밍이 자리를 잡고 있고요. 열심히 파밍해주고 있는 와중에 싸이 선수가 보급을 에어드랍을 지금 먹고 있습니다. 자, 언네임드 팀의 싸이 선수인데요. 첫 번째 에어드랍 AWM 8배율 3레벨 헬멧에 아드레날린 주사기까지 대용량 탄창에 3레벨 헬멧에 일단 AWM 나온 게 너무나 땡큐벨이죠. 그렇죠. 심지어 AWM 소음기까지 야, 소음기는 원래 갖고 있었네요. 네. 야, 이거 이러면은 싸이 선수 이 소음기를 딱 먹자마자 아 이거는 오늘 나를 위한 판이다 네. 라고 이 AWM을 먹기 위한 소음기구나라고 아마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같은 5번 팀의 언네임드 골드스타인데요. 자, 그럼 아군이 AWM 먹었다는 소식에 기쁠 거예요. 네. 그러면서 슬쩍 그런 생각하겠죠. 네, 너가 죽으면 AWM 내 거. 근데 AWM 네. 지금 근데 현재 팀이 한 선수가 지금 없어요. 약간 그렇게 좀 완벽한 지금 상황은 아니라는 그렇죠. 거. 한 선수가 그대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베이비 코기둘리 선수가 지금 안 보이는데 밀리터리 베이스 쪽을 걸어서 올라가고 있는 네. 트라이 ITCK의 트라이 선수. 자, 검문소 하나요? 뒤쪽에 일단은 있고 인디고 차일드 선수는 앞에 있고 그 양쪽으로 해서 네. 그러니까 뭐냐면 초반에 이쪽에서 자리 잡아서 지나갈 때 양각을 만들어주겠다. 왜냐면 뒤쪽에서 선수들이 기다리고 굉장히 좀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은
이 다리에서 어떻게 싸워야 될지 연구를 한 듯한 지금 ITCK팀의 지금 모습입니다. 그렇죠. ITCK는 밀리터리 베이스 쪽에서 낙하산을 피고 내리면서 근처에 굉장히 많은 팀들이 이쪽에 있다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몸을 안 보여주기만 하면 일단 지나가고 네. 몸 보인 순간부터 내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지나가고 만약에 걸리면 그냥 그 뒤쪽으로 숨어버리면 양각을 자연스럽게 잡는다는 거거든요. 결국 이곳에서 양각을 잡고 다 잡아버리게 되면 밀리터리 베이스 쪽의 모든 파밍은 ITCK가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 근데 사실 전략적으로 활용하게 되겠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노보 쪽에서 좀 마무리를 지을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같은 팀 선수들이 다들 멀리 있다 보니까 다리 쪽에서 뭔가 승부를 지금 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크레센도 팀도 위쪽으로 자, 효윤 선수를 노려 주는데 잡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요? 자, 도로 지나가는 효윤 하지만 여기서 맞추지는 못하네요. 자, 콩드 이 팀의 소타나 선수는 지붕 위에서 자, 이거 그런데 근처에 다시아 있습니다. 다시아도 있고 적도 있고 자, 킥파이어 엔조이 팀이 중앙 차고지 위쪽에 자리를 잡았고요. 네, 콩드 이 팀의 소타나 선수가 지금 혼자 네. 창고 집 2층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죠. 아, 지금 혼자 있어서 굉장히 불안해. 죽으면 안 됩니다. 진짜 죽으면 진짜 손해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할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리는 거. 자, 이거. 자, 일단 버기에서 내렸어요. 자, 내려서 아, 자, 다운. 킥파이어 엔조이. 나무 뒤에 숨었는데. 동혁 선수인가요? 하여튼 한 선수가 지금 쓰러지는 상황이 지금 방금 보여졌고요. 그리고 이거 소타나 선수가 노릴 수 있지 않나요? 콩두이 팀? 이게 지금 알고 근데 같은 팀이 아니다 보니까. 네. 그리고 총소를 내면 약간 위험하니까. 왜냐면 위쪽에 약간 한 선수가 왔기 때문에 최대한 몸을 숨기려고 하는 지금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네. 자, 일단은 버기는 터졌고 설상가상으로 버기까지 터진 상황. 네. 이러면 도망칠 수가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자, 여기다 근데 폭탄 맞으면 큰일 납니다. 이거 에어드랍 맞으면. 설마 네. 폭탄 안 맞았고요. 자, 일단은 확실히 위기 상황입니다. 소타나 선수가 아군을 불렀어요. 자, 이렇게 되면 크레센도와 그리고 콩두 이 팀 만나게 되겠고요. 더불어서 퀵파이어 엔조이까지 세 세력들이 격돌하게 됩니다. 자, 큐리어스 버기 타고 이거 오토바이 이거 자동차 타는 게 패치가 돼서 그런지 네. 자연스러워졌어요. 뭔가 리얼리티해졌죠. 자, 이러면 뒤를 봐주겠죠? 아예 뒤쪽으로. 자, 근데 그 건너편에 또 다른 팀이 있는 거 있으니까 이거 무리하면 안 돼요. 자, 일단 큐리오스 선수가 한 명을 기절시키고 이거는 지금 브리핑이 됐었는데 왜냐면 이게 뭐냐면 아까 건물 위쪽에 또 다른 팀이 있다라고 지금 브리핑이 됐었을 거란 말이죠. 소타나 선수가 네. 근데 저기에서 너무 오픈된 데서 장소를 잡았다는 것 자체가 약간 좀 미스 오더가 아니었던가 아닌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이러면서 큐리오스 선수가 결국에는 기절했습니다.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클로키 선수가 들어갑니다. 네, 살릴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올 수도 안 될 것 같나요? 자, 일단 클로키 선수가 왔어요. 붙었고요. 살릴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러면 뭐가 문제냐. 자동차 바퀴는 일단 자동차는 버려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네. 이러면 똑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거 지금 소타나 선수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지금 아, 소타나 선수가 들어갔다가 아니 이거 소리 들었는데 네, 효윤 선수한테 네.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 아쉽습니다. 자, 소타나 선수가 어떻게든 앞에서 어그로를 한번 끌어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결국 마무리. 자, 그리고 여전히 검문서하고 있는 14번 ITCK 네, 그리고 로조에서 그리고 왼쪽으로 빠져나가는 네. 포커스 DDAD 네. 자, 이렇게 되면 노보 쪽에 있는 나인그로우 팀을 노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시는 차량 있나요? 사신 선수는 네. 프리모스크에서 굉장히 아쉽게 죽었거든요. 사신 선수의 차는 안 보이네요. 네,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인그로우 오! 자, 또? 자, AWM의 칩패드 길리슈트까지 네. 근데, 자, 하지만 이번 에어드랍도 누군가는 먹을 만한 저기는 먹을 만한 장소거든요. 네. 네. 자, 오나요? 옵니다, 나인그로우. 자, 그리고 에임가 싸서 와! 에임가 선수 침착하게 여기서 퀴즈 파파를 노려주게 된다라면 이러면 은근히 콩도 이 팀에게도 이득입니다. 아, 그런데 근데 이미 양각을 네. 잡힌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혼자 있었던 퀴즈 파파 선수는 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었죠. 네, 네. 자, 이제 소리를 듣고 이제 백업을 간 지금 QF 엔조이 팀인데 지금 이미 늦었습니다. 네.
가려면 아까 그 앞에 있는 소타나 선수가 있는 장소 갔어야 됐었는데 가기에도 살짝 좀 무리가 있는 감이. 왜냐면 그때 만약에 갔었으면 소타나 선수가 역전으로 해가지고 더 둘 다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또 나왔겠죠. 아 ITCK 이거 나인그로 한번 잡고 싶은데 잡아내지 못할 것. 박수 영투 죽나요? 오토바이 역시 빠르죠. 잡기 자, 어렵습니다. 사도 여기까지. 자 그런데 이거 넷 자 뒤집어졌죠. 그러니까 오토바이 하지만 오토바이 한 대 이제 조금 거리가 되면 네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여기까지 어우 주 자동차를 네 해서 그 자동차를 사다리 삼아서 네 자 루나티카이를 노려줍니다만 어렵죠. 네 꽤 멀어요. 자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는데 여기 앞에 지금 자 노매드 팀이 지나갑니다. 우리가 있거든요. 자, 이걸 들어가나요? 아니 이거 볼 수 있어요. 자 이거 철창이 그대로 마무리. 자 일단 쓰레기 선수 기절. 자 쓰레기 선수 다운입니다. 자 그럼 노매드 아 그러면서 페이스 선수까지 기절. 너무 안일하게 들어갔어. 이게 왜냐면 네. 안에 있는 선수들이 있는지 확인해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왜냐 원이 너무 컸기 때문에 굳이 여기를 그 고집할 필요는 없었거든요. 그렇죠. 무리하게 들어가서 노매드 팀 몰살 당했습니다. 이러면 아이템 또 먹어가는 또 크레센도 팀이 굉장히 유리해지는 상황이 또 연출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론론 선수 자 이러면서 크레센도 팀이 한 스쿼드를 거의 괴멸 직전까지 이렇게 되면 또 네. 크레센도 팀이 또 이번 라운드 또 우승하게 되면 또다시 새로운 팀이 또 우승을 또 하는 네. 또 재미난 또 상황이 또 연출이 되겠네요. 아직 멀었지만 일단은 그렇죠. 네. 네. 상황 자체는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노매드 팀은 쉐어드 유 선수 혼자 살아남아 있습니다. 자 팀 유로의 오드리 선수인데요. 자 DDAD 팀을 노려줍니다만 데미지를 넣기에는 좀 먼 거리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리고 ITCK의 트라이 선수가 맥스틸 선수를 모두 잡아내면서 맥스틸 팀도 그대로 아웃이 됐고요. 사신 선수 끝까지 살아남아 안쪽으로 올라옵니다. 집념의 사신 팀 암호. 역시 그 주변에 자동차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네. 여유롭게 들어왔던 사신 선수의 모습이었고요. 자 여기 또 들어가나요? 자 나인그로우 선 팀들이 들어가는데 일단 한 명 기절. 그러니까 뭐냐면 도로 위쪽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지나가는 네. 것 자체가 이거는 진짜 좀 약간 좀 무리하는 판단이거든요. 자 정글에서 하지만 여기 눈물 있고 차량 터지면서 그대로 나인그로우가 또 나인그로우를 또 잡아내는 또 상황입니다. 정렬 선수 혼자 남았는데요. 이거 혼자 할 수 있나요? 아 힘들죠. 이미 이제 벽이 됐기 때문에 네. 장악지대가 없어요. 벽에서 떨어지는 순간 죽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같이 근데 놓으세요. 자 발 앞에 사이가로 아, 자 이렇게 되면서 M16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나인 그로우 이 팀이 그대로 마무리가 됩니다. 도로 위에 붙어있는 건물들은 무조건 조심해야 되고 항상 네. 얘기하지만 자 이걸 자동차가 넘어지지 않았는데 자, 도로 위에요 심지어. 아 사실 너무 위험한데요. 아니란 운전 실력 아 이거 누가 봐도 너무 위험하게 보이는데요. 이거는 자 뒤에는 DDAD 팀 유로 다 했어요. 이거 어떡하죠? 사신. 앞에는 또 크레센도 일단 자동차 터지고 네, 이걸 터졌어요. 이용하나요? 이걸 이용합니까? 이걸 자, 살짝 눕는 장소가 잘못됐어요. 자 이렇게 되면서 사신 선수 그대로 기절합니다. 야 지금 네. 가운데 있는 이 저 건물에서 지금 킬 포인트를 굉장히 많이 따내고 있는 크레센트 팀의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고스트 팀인데요. 이걸 레토나 불부터 죽으려고 내렸는데 아 사도 기절 로자르까지 기절하면서 자 그리고 아 순식간에 차량이 터져버렸습니다. 림샤크 선수 혼자 남았어요. 자 닥스 영투 자 림샤크 선수 이거 올라가는데 자 빠지는 과정에서 맞죠. 아파요. DDAD가 쏩니다. DDAD 여기서 자, 선수들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 원이 크기 때문에 네. 숨을 수 있는 장소가 여유가 있는 거거든요. 팀이 있기 때문에 왜 팀을 이용을 한다 그런 말이 아까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팀을 이용해서 굳이 우리가 건물들을 고집하지 않고 이런 자리를 우리가 포지션을 잡게 되면 그것도 좋은 건물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자동차를 이용해서 그런 시기라든지. 근데 무리하게 건물 지금 보면 알지만 밀집되는 게 다 건물 쪽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메이비 선수 역시 유로팀 그래도 완전히 낫죠. 네, 그래도 네. 전판보다는 어, 사실 선수 끝까지 살아. 어, 갖고 있는 거 다 버렸어요. 네, 그래도 전판보다는 네. 확실히 초반에 전투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보는 즐거움이 있는. 아, 네. 글자를 쓴 건가요? D라고? 네. 그런 건가요? 자, 뭐 어쨌든 디귿자를 쓰면서 사신 선수가 유언을 남겼습니다. 다잉 메시지를 남기면서 자, 팀원에게 복수를 해달라고 얘기하는 것 같네요. 자, 엘리샤크 선수죠. 자, 림샤크 선수 혼자 살아남아 있습니다. 이 다음 자기장 자, 확인해볼까요? 안전지대가 자, 콩두 이 팀의 큐리오스 선수는 레드존에 기절했네요. 아, 이거 근데 이러면 뭐 살릴 수가 있죠. 네. 원이 크고 그런데 이거 두 번째 기절인 것 같아서 꽤 아픕니다. 아파요. 그래서 빠르게 가고 있는데 아 이거 이거 지금 안 될 것 아, 같거든요. 가사 선수가 안 됩니다. 아, 아 이거는 에어드랍을 에어 폭격을 너무나 관과하고 있었어요. 자, 레드존에 맞으면서 결국에는 큐리오스 선수가 그대로 마무리가 됩니다. 콩도 이 팀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 자, 림사크 선수는 고스트 팀에 혼자 살아남아서 네. 근처에서 차량을 구해서 자, 어떻게든 안쪽으로 올라가야 되겠죠. 지금 유일하게 로조그에 지금 양파 팀이 있는데 양파 팀이 지금 형, 자, 혁기 굉장히 좋죠. 혁기 선수가 이거 체력 안 좋아요. 한 대 맞으면 넘어갑니다. 다른 팀 또 있거든요. 네. 그냥 안전하다 싶으면 그냥 서서 상대방에게 어그로를 안 끌렸다 싶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서서 그냥 누우면 어차피 안 보이는 각이 나오거든요. 굳이 많이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네. 자, 유로팀이 학교 근처를 지나서 움직여주고 있고요. ITCK도 다시 하나를 타고 자, 들어갑니다. 로즈호그의 한쪽 뿌린 물통 있는 언덕 쪽으로 지금 올라간 팀이 한 팀 보여주고 있고요. 네. 10번 팀인 포커스 밴디 팀 네. 한쪽 뿔을 먹었어요. 그리고 앞에는 루치키오 팀이 있습니다. 자, EXL 게이밍 여전히 주유소 바깥쪽에서 겉에서 들어오는 선수들을 노려주고 있는데요. 아, 로조그에 확실히 빠르게 지금 자리를 잡는 지금 팀들이 지금 몇몇 팀이 보여주고 있네요. 아, 근데 지금 조금 아쉬웠던 게 뭐냐면 양파 팀이 지금 오른쪽 라인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저희가 지금 안전 지역 다음 그러니까 항상 안전 지역 다음 쪽에 걸리는 걸 생각을 좀 해 줘야 되는데 만약에 그러면 저게 만약에 왼쪽으로 가기가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총을 쏴서 뭔가 견제를 좀 하는 뉘앙스를 좀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 그런 뉘앙스는 아직 없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선수들이 지금 자리를 그냥 무혈 입성 그냥 들어와서 그냥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대적으로 지금 좋아 보이는 건 지금 지금 화면에서 좋아 보이는 건 지금 DDID 팀이 약간 상대적으로 좀 좋아 보인다는 거죠. 바깥쪽이기 때문에 유로 팀과 물론 안전 지역이 위쪽이나 아래쪽에 걸리면 또 상황이 또 모르겠지만. 이 뭔가 이 다음도 생각해야 된다는 그런 이 배틀그라운드의 그런 미래가 또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판단해야 돼, 준비가 안 됐던 게 좀 아쉬웠던 그런 화면이 잠깐 보였네요. 자, 10번 팀인 포커스 밴디 팀은 여전히 이 한쪽 사냥의 뿔을 먹고 있고요. 자, 앞쪽을 노려주고 있는데 뒤쪽 자기장 들어옵니다. 자, 지금 6번 지금 아래쪽에 지금 전투 일어난 거 같거든요. 또 자, 크레센도 팀 학교 쪽 들어가는데 ITCK도 학교 쪽 자, 크레센도 팀도 지금 있거든요. 학교로 들어왔거든요. 자, 하지만 이 학교는 이미 ITCK가 먹었거든요. 자, 로드 선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무리하게 들어갈 필요 없어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지금 크레센도 팀이 자동차가 없어서 네. 무리하게 못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자, 여기를 어쩔 수 없이 탈환을 해야 되는 크레센도 팀. 자, 발소리 들으면서 자, 크레센도 거의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층 더 올라가는 ITCK. 자, 3인칭이라는 아주 좋은 지금 시스템이 있습니다. 네. 자, 결과적으로 4대 4예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상대적으로는 유리한 거는 현재 14번 팀인 ITCK 팀이 유리합니다. 왜냐면 상대방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하나 체크를 하면서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자, 그리고 림샤크 선수는 여전히 살아남아서 오는데 하필이면 학교 쪽. 자, 인디고 차일드 선수가 큽니다. 너무 영리해요. 네. 왜냐? 오른쪽은 평지고 숨을 데가 별로 없는 끝자락이기 때문에 만약 이거 여기서 3인칭으로 바깥쪽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붙어있는지 담벼락을 보면 이거 공략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옵저버가 있으니까요. 이게 지금 그림을 그리는 플레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 와중에 이쪽 셰어드유 선수가 노매드 팀 혼자 살아남아 있는데
자, 근데 바로 옆에 림샤크 선수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뭐냐면 네. 내가 저렇게 혼자 가도 그 혼자 가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사람들을 보면 보고 쏘는 것이 아니라 보고 말하는 것이고 그걸 이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네. 왜냐? 이건 팀 게임이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완전 이제 위쪽으로 지금 바뀌었고요. 그리고 역시 성룡 선수가 쓰러졌네요. 네, 루나티카의 간지 선수가 M4 통해서 나인그로의 성룡 선수를 잡아냅니다. 지금 또 14번 팀인 또 ITCK 팀 또 자동차가 있어서 네. 또 학교를 또 벗어날 수 있는 또 여유가 있죠. 아, 그 크레센더 팀도 있군요. 네. 아, 누가 버린 차를 지금 타고 왔나요? 자, 일단 크레센더 팀이 다시아를 타고 자기장 안전지대가 위쪽으로 잡히자마자 올라갑니다. 네, 올라갑니다. 자, 그럼 림샤크 선수는 여전히 이쪽 발소리 들었어요. 들었죠? 자, 안에 있는 거 알고 있는 상황. 자, 셔우드유 선수는 자 터지고 확인됐고요. 그럼 누가 붙었다는 거 알고 있겠죠? 아직 네. 아, 지금 싸울 그렇죠. 이게 여기서 바깥쪽에서 싸운 팀들은 진짜 울며 겨자먹기로 싸우는 상황인 거고. 자, 양파 팀의 개구리 선수입니다. 자, 이미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이제 팀들은 굉장히 여유롭게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1라운드 우승을 차지했던 양파 팀도 여전히 살아남아 있는 상황에서 아, 네. 지금은 꽤 많은 51명의 선수들이 살아남아 있거든요. 이게 지금 뭐냐면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 선수들이 지금 자, 개구리 있는데 네. 저 자리가 뭐 물론 건물 아니기 때문에 좋지만 네. 저희가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같은 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리가 굉장히 좋다라고 항상 말씀하잖아요. 저 자리는 담벼락도 없고요. 그리고 창문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만약 저 자리가 들킨 상황이고 안전적이 바뀌는 그 즉시 굉장히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거를 자동차가 있으면 저 건물을 이거 등을 치고 자동차로 자리를 잡아서 포지션을 잡는 게 좀 중요하다고 지금 보이는데 그냥 무턱대고 건물 안에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네.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담벼락이 있는 집은 그냥 건물 안에 안 들어가고 바깥쪽에서 그냥 봐주면 되는 거거든요. 최대한 지형 지물을 활용을 해서 집 안에 들어가기보다는 그렇죠. 가지고 있는 언패물을 활용해서 지형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그 모습을 전파한 그 루이치오 팀에서 루이치오 산 선수가 혼자 갔지만 그거를 뒤에서 선수들이 봐주기 때문에 돌아가는 선수 그 다른 적들을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네. 자, 루치키오 팀이 보여준 그 움직임을 이번 2라운드에선 어떤 팀이 보여줄까요? 자, 남은 이는 51명에서 장장 줄어들고요. 자, 죽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강에 넘어와야 되기 때문에 아! 자, 이러면 강에 아직 안 넘어도 되겠는데요? 아, 안전지역 아니네요. 네. 자, 그리고 김홍 노려준의 다스 형투. 자, 이거 지금 봐줘. 이거 이러다가 또 강에 넘으면 큰일 납니다. 네. 다스 형투 선수. 자, 자, 바로 아래 오토바이. 어, 이거 좀 불리. 아, 이거 점프가 슈퍼 점프가 안 되죠. 네. 아, 자, 다리가 짧아 슬픈. 자, 재현 선수인데요. 자, 그리고 강가 쪽. 자, 이 집안에서는 두 스쿼드 싸움 났습니다. 자, 포커스 밴디 팀과 그리고 포커스 Y 같은 클랜 간의 싸움인데요. 자, 이거 한 선수가 쓰러진 걸 보면 이제 네. 그 타이밍이 나오기 때문에 전판처럼 화끈하게 들어가 줄 필요성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3인칭은 항상 이용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선수들. 자, 두 포커스 팀 간의 싸움인데 일단은 포커스 아, 개구리! 어, 개구리 선수가 물가에서 개구리답게 물가에 들어갔는데 건너편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넘어갔을 때 우리가 내가 불리하니까 다시 반대로 넘어와서 상대방이 허를 찌를 플레이를 지금 해주고 있어요. 개구리 선수 노련합니다. 누가 개구리 아니랄까봐 수영 겁나 잘해요. 네. 수영도 개구리 수영을 찌고 있고 그렇죠. 자, 일단은 18번인 자 포커스 Y 내려왔어요. 그리고 트루멜론 아 자. 4대1이에요 트루멜론 트루멜론 아 AWM인데 트루멜론 4대1 AWM 열심히 아 활약의 장사 자 그러죠 뒤에 재현 뒤에! 뒤에서 뒤에! 들어왔어 뒤에 설마 특수부대처럼 아 근데 총알이 총알이 미니 자 미니 총 갈 수 있어 이거 사면 그렇죠 그 가능해요 거기 그 창문을 볼 수 있죠 자 아 이거 옥상으로 올라가는 파도 안 하나요 자 한 명 남았거든요 한 명 남았고 살려줄 한 명 남았거든요 재혁 선수 그렇죠 다른 또 다른 또 팀에 지금 아 쏘고 있나요 지금 쏘고 있고요 아 이거 이러면은 재혁 선수가 승리자네요. 둘, 아 이거 둘다 승리자가 없는 거죠. 아 그런가요? 네. 재혁 선수 일단은 살아남아. 와! 로드킬! 버기로 그냥 치고 갑니다. 자 EXL 게임이 여기서 자 바로 세우고 넘어지고 3인칭으로! 자 그렇죠 어쩔 수 없죠.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네.
자 본록 선수 아, 나오는데 나오는 거 아. 하지만 여기서 크레센도에 네. 끝났죠. 하지만 근데 살려줄 수가 없죠. 네, VN 선수에게 기절이 됐고요. 그대로 아, 차로 마무리까지 마무리 지어줍니다. 네. 자 순식간에 남은 인원 30명이고요 나인그로의 재영 선수는 여전히 살아남아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루나틱하이 플럭스의 한 스쿼드가 모두 살아남아 있는 상태로 능선을 먹었는데 앞에는 다음 안전 지역 언네임드가 있죠. 아 또다시 그 도로를 낀 가운데 지역 네. 숨을 때 굉장히 없는 장소. 자 건물 안쪽에 있는 선수들은 나와야 해요. 예측을 못하는 장소입니다. 예측을 할 수 없는 장소예요. 네. 왜냐면 숨을 때도 없고 누가 안전하다라고 판단이 안 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누가 언패물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팀이 유리한 거거든요. 자 루나티카이 플럭스는 일단 차량으로 언패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자 팀 유로도 좋은데요? 다시야 3개 딱딱 세워놓고 아, 지금 17번인 지금 DDAD 팀도 지금 자리를 잡으려고 네. 그쪽 라인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아 지금 DDAD 팀 지금 뒤쪽 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근처에는 포커스 밴디 팀이 있죠. DDAD. 자 그리고 19번인 에이블 팀인데요. 8 선수가 자 지금 네. 지금 10번 자 퍼펙트 플레이어 자리는 언덕 아래이기 때문에 조금 유리한 상황. 네, 내려가면 일단 안 맞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좀 변동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자기는 안쪽이 아니기 때문에 저기 한 타임만 기다리면 돼요. DDAD. 자, 루나틱은 들어왔습니다. 간지 선수 먼저 들어오고 뒤따라서 슈퍼 파커스 선수까지. 자, 3인치. 저 문 열면 이제 걸리고 이제 알아요, 이제. 어? 아, 같은 팀이죠. 네. 자, 저들 쪽 들어와서 놀랬습니다. 자, 퍼펙트 플레이어. 오우. 아 이거 지금 자기장 시작되면 좀 돌아가다가 또 만나거든요. 가려면 빨리 가야죠. 자 하면 발려 닥수 형태 선수 제거 못 봤습니다. 못 봤나요? 자 퍼펙트 이거 올라갈 수 있는 길 나오거든요. 갑니다. 자 루나티카이 하나 잡아. 아 역시 뒤쪽에 늦게 들어온 네. 물고기들이 잡아주고 있죠. 네. 아 DDA도 지금 너무나 지금 자리를 너무나 잘 잡았어요. 유일하게 있는 언덕 지형을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최소한의 죽을 수 있는 확률을 점점 줄여나가고 있는 DDAD. 자 그런데 아프로드 선수가 일단 기절. 루나티카이도 자리가 꽤 좋아 보이거든요. 유로 KRQQ 기절. 그렇죠. 이런 숨을 데가 없는 장소는 얼마나 언패물을 잘 활용하냐인데 네. 이런 걸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선수들이 확실히 지금 후반대로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탑10 살아남았습니다. 자 루나티카이 지금 네 선수가 다 살아남았어요 지금. 그렇죠. 루나티카이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고 팀 유로도 살아남아 있네요. 자 근데 지금 들어가야 되는 선수들이 지금 다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냥 좋다라고 볼 수가 없는 상황. 그렇죠 지금. 그렇죠 지금 이미 지금 나인그로우 팀이 지금 뒤에서 돌아와서 네. 한 선수를 지금 잡아냈어요 지금. 자 이렇게 되면 루나티카이와 나인그로우 이 두 팀 간의 대결이 되겠는데 자 15번 팀도 있고 지금 7번 팀도 있거든요 지금. 아 그렇죠. 15번인 팀 유로도 아직 한 선수가 살아남아 있는데 조임. 아 혁기 선수 네. 지금 연막을 오른쪽에 연막을 뿌렸나요 아니면 나인그로우 팀이 연막을 뿌렸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 일단 혁희 선수 살아남아있고 자 지금 시바스키 앞에. 선수의 위치를 알아요. 이쪽으로 쐈거든요. 가장 타코스 시바스키 선수 시바스키 걸렸습니다. 선수 야! 시바스키 야 시바스키 선수가 여기서 마무리가 되면서 자 이거 지금 넓게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저기서 숨을 수 있는 팀이 몇 팀 있는지 일단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자 일단 혁희 선수는 최대한 넓게. 버텨야죠. 자 넓게 잠만요 지금 넓게 본다면 루나티카이가 지금 살짝 퍼졌거든요. 플럭스 네, 네 여기가 지금 앞에 언덕이 있냐 없냐가 지금 굉장히 큰 관건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 네. 아 지금 약간 나인그로우 팀이 지금 약간 좀 유리해 보이는 거 아 그렇죠. 나인그로우 팀이 왼쪽만 클리어하면 굉장히 유리해지는 언덕 아래쪽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 자 아, 여기서 아 힘들어요 잡기가 네. 너무 어렵습니다. 자 그 와중에 슈퍼파코 선수 자 근데 한 선수 지금 돌아오는데 왼쪽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크게 돌고 있는 자 근데 4 아 그런데 봤어요. 아 하나 선수 다운. 자 그리고 간지와 슈퍼파코스 모두 기절. 아 이거 나인그로우 이건 또 매화 이게 내거 같거든요. 끝났습니다 이거 매화 선수 나인그로저 봐줘야 되는데 봤죠. 끝났죠 아, 하지만 혁기 뒤에서 혁기 아, 그대로 그 선수까지 네. 마무리가 되면서 2라운드 우승은 나인그로우 팀이 가져갑니다. 이렇게 되면서 네. 나인그로우 팀이 그 능선 싸움에서 결국에는 승리했네요. 그리고 유일한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리 싸움인데 네. 결국에 저 평지에는 얼마나 이 언패물이 있느냐
그게 그 싸움인데 그렇죠. 유일하게 언덕을 꼈던 나인그로 팀이 유리하게 승리를 했었고 그리고 그 옆을 잘 돌아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루나티가이 선수들도 굉장히 잘해줬지만 허점이 좀 약간 뚫리면서 그리고 이제 양쪽으로 많이 대칭을 많이 싸우다 보니까 이 보는 눈이 많이 적어지면서 허점을 내줬던 그런 점이 좀 안타깝게 좀 떨어졌던 그런 상황이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마지막에 루나티카이 플럭스 같은 경우에는 4인 스쿼드 모두 살아남았었고 네. 이 나인그로우 팀 같은 경우에는 3명밖에 살아남지 못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나인그로우 팀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 루나티카이가 조금 우승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수적 열세를 나인그로우의 재영 선수였네요. 뒤쪽으로 크게 돌면서 그렇죠, 크게 돌죠. 네, 그런 다 잡아냈어요. 네. 네. 그러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나인그로우 팀이 우승을 했지만 왠지 혁희 선수가 이득을 본 네, 그렇죠. 혁 선수죠. 네. 팀 암호에 네. 네. 7번 그렇죠. 팀인 끝까지 팀 암호. 살아남아서 네. 팀 암호가 2위예요. 이러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순위 싸움이 또 긴디가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2라운드 우승은 나인그로우 팀이 차지했다는 소식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잠깐 쉬었다가 잠시 오조컵 3라운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제4회 NGTV 배 오조컵 시청하고 계십니다.